안녕하세요. 바디 앵커 안울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안울동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뭐고 선생님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책입니다. 책? 뭐지? 마음의 양식? 그중에 최고 좋아하는 책은 산책. 네. 아~ 저는 산책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많이 걷습니다. 그냥 운동화 두 개를 신고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이 낮아질 거고요. 살이 찌신 분들은 살이 빠지실 거고요. 아셨죠? 이렇게 산책을 즐겨 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꼭 2만 보 이상을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위해 건강도 찾고 혈압도 낮춰봐요. 안울동이었습니다. 예. 와. 고혈압을 잡는 책은 산책이었습니다. 아, 그, 저는 무슨 책인지 했는데 정말 산책이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맨날 2만 보 이상을 걷는다는 게 시간 투자도 보통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바쁜 날은 만 보 정도 걸으면 또 한가한 날은 3만 보를 채워서 2만 보를 채우고 또 일주일에 바쁠 때가 있으면 주말에 5만 보씩 해서 10만 보를 채우고 이렇게 해서 평균 365일 기준으로 2만 보는 걷고요. 그리고 10층 이하는요 무조건 다 걸어 올라다니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요? 네, 안 타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BMW라고.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오늘도 DC역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시간 날 때마다 걸었고요. 어떻게든 움직여주려고 하죠. 근데 산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고혈압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렇지, 고혈압 건강과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고 고혈압을 받았을 때 무리한 운동은 하기가 좀 처음에 그래서 일단은 걷기를 많이 했고 제가 걸어서 살만 빠지고 고혈압이 내려간 게 아니라 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뇌 기능에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정말 산책은 세상에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최고가 산책입니다. 와! 명언이다, 명언! 예, 네, 걷기는 이제 가장 쉽죠. 그다음에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유산소 운동이죠. 네. 그래서 심장, 폐 기능을 강화시켜줄 거고 혈압 강화에도 좋아서 심혈관 건강도 좋아지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앉은 지 30분마다 5분씩 걷는 것이 혈압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짧은 산책이 다리로 혈류를 정규적으로 보충해 줌으로써 부정적인 혈압 변화를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걷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약간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 분수를 알아라. 와.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걷다 보면 레이스가 붙어요. 할아버지가 나보다 네. 빨리 걸으면 지기 싫어서 큰일 납니다. 어차피 걷는 건 내 발걸음만 걷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체력만큼만 걸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빨리 걷거나 그러면 교감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맥이 쉽게 생겨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네. 그냥 우리 동네 산책. 정말 설설. 그리고 20분에서 30분을 꾸준히 하는 게 좋지. 나 일주일 못했으니까 안울동 같이 2만 보 평균하고 14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예.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기대 조절하고 그러면 산책이 아니라 주책이죠. 그렇죠. 여기 라임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혈압의 베스트셀러 산책이었습니다. 산책. 다음 운동은 물병으로 하는 근력 운동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압이 높아요. 근력 운동을 하면 우리가 혈압을 올려야 될 때 바로 올려줄 수 있어서 건강에 좋은데 혈압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면 어지럽거나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을 발달시키면 그 혈압 조절에 원활하고요. 그리고 특히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 배출을 엄청 빨리 해줘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니까 유산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근력을 하시는 게 고혈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40대에서 70대 성인을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4년간 관찰 연구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을 주당 한 150시간 이상 하신 분이 근력 운동과 병행을 하면, 주 1회 이상 병행을 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 분들 운동하자고 그러면 바쁘시대요. 바쁘죠. 네, 그래서 제가 상체 하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로 준비했고요. 아. 제가 우리 이은정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고혈압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유산소랑 웨이트를 같이 하잖아요. 병행을 했으니까. 네. 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폭은 엉덩이 넓이. 자, 뒤에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천천히 앉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홀딩 스쿼트가 진행되고요. 어. 자, 상체는 앞으로 나란히. 에이, 설마 여기서 흔들겠어? 자, 여기서 이게 대충 흔들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4분, 4분. 얼마나요? 자, 20초하고 10초를 쉴 건데 첫 번째 동작은 전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할 거고요. 측면. 와, 이건 아니야. 와, 진짜 힘들겠다. 제스 잡아. 자, 엉덩이 넓이 하시고 2분. 의자에 일단 앉으세요. 벌써. 갑니다. 시작 한번 갈게요. 시작. 앉으세요. 오케이, 흔드세요. 자, 더 앉으세요. 더 앉으세요. 상체 세우셔야 됩니다. 상체 세우세요. 자, 더 앉으세요. 더 앉으세요. 의자 있어요. 의자 있어요. 네. 자, 더 허리가 둔탁해요. 그렇죠, 그렇죠.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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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야, 좋아요. 오, 오, 오. 네. 오, 오, 오. 네. 네, 한 손씩, 한 손씩. 그만. 네, 10초입니다, 휴식은. 미나, 미나 고혈압. 미나 마사지, 마사지. 준비! 준비! 시작! 앉으세요, 앉으세요. 옆으로. 옆으로. 여기 힘들어 가야 돼요. 착, 착.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네, 미나 자세 뭐야? 어깨, 허리에, 다리에. 여러분, 드립방 가겠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 잘하신다. 이쌤, 이당, 이당. 고 선생님도 잘하시고. 진짜 잘하신다. 그만! 뭐야, 멈추나 이제 바람잼을 떨었어요, 바람잼 떨었어요. 1분 지났습니다, 이제. 네. 다시 제자리 시작! 앉으세요, 앉으세요. 고! 네. 의자 있어요, 의자, 의자. 아, 선생님, 의자. 저기. 네. 미나, 미나 지금. 후리하지 마시고요. 알지도 후리하지 마시고요. 오, 고닥터니. 오, 대단한데 선생 안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된다고? 미나 언니, 이상해요. 야, 춤을 추니까 체력이 좋아지셨다. 오, 고닥터니. 오, 대단합니다. 자세가 안 흔들리고 있어요. 야, 춤을 추시니까 체력이 좋아지셨다. 그만! 자,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자, 한 번. 와, 진짜 잘하신다. 호흡을 충분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는 거지? 자, 마지막. 시작! 아, 지금. 아, 미나 뭐예요, 지금? 아, 잠깐! 우와, 이거! 물병 소리가 나야 됩니다, 물병! 아유미, 아유미. 오, 화이팅, 화이팅! 자, 우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4, 7, 2, 6, 1, 그만! 와! 와, 지금, 오, 김미나. 김미나 뭐야, 터미네이터야? 네. 마. 예, 고박사님 어떻습니까? 근력 운동은 이제 근육의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혈관 내부를 더욱 유연하게 유지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또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둔해져서 사실 낙상 사고가 많아질 텐데 이때 배근, 특히나 속근이 퇴화하기 때문인데요. 배근은 보통 순발력을 낼 때 쓰이는 근육인데 30세부터는 벌써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 다리 근육을 단련하면 백근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허벅지 이후 대퇴사두근, 엉덩이 대둔근, 종아리 근육, 가자미근 뭐 이런 근육이 다 자극을 줘요. 그래서 백근을 강화하는 데 좋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70대 후반 노인이 6개월 동안 스쿼트 운동을 했더니
우리가 제일 무서운 요양병원에 덜 가고 건강 수명이 5.2개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절이 조금 아파서 무릎이 좀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무릎 구부리기가 잘 힘들죠. 쭈그려 앉기 힘들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무리할 필요 없어요. 한 70도 이 정도만 살짝만 하시고 무릎에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스쿼트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고혈압 환자분이 이런 운동 정도만 해줘도 체중이 빠지지 않아도 혈압이 5에서 7 정도 감량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실내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따라서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진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혈압 터미네이터 우리 몸신의 고혈압 끝판왕 운동 비법 잘 배워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